전략에 따르면 진궁은 연주 동군 동무양현 출신으로 강직하고 굳센 성품을 가졌고 어렸을 때부터 나라 안에 이름난 선비들과 친분을 쌓으며 발을 넓혔다고 합니다. 그가 언제 조조의 밑으로 들어갔는지는 알 수 없으나 초평 2년 조조가 원서의 도움으로 동군 태수가 된 뒤 진궁의 고향인 동무양현을 치소로 삼았는데 아마 이때 조조에게 임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초평 3년 연주 자사인 유대가 청주의 황건적 무리와 싸우다 전사하자 진궁은 조조에게 지금 연주는 주인을 잃었고 왕명은 단절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가서 연주 사람들을 설득할 터이니 명부께서는 나중에 와서 주목의 자리에 오르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연주를 기반으로 삼아 천하를 얻으십시오. 이는 폐왕의 업입니다. 라고 말하고는 연주의 고위 관리들과 접선합니다. 진궁은 그들에게 지금 천하가 분열되었는데 연주는 주인을 잃은 상태요. 동군 태수 조조는 세상을 바로잡을 인재이니 만약 그분을 맞아들여 주목으로 삼는다면 필시 백성들을 평안케 할 것이요. 라고 말했고 이렇게 진궁의 설득에 넘어간 연주의 관리들은 직접 동군으로 가서 조조를 맞이해 그를 연주목으로 삼습니다. 흥평 원년 조조가 2차 서주 정벌을 나서며 진궁에게 군대를 주어 동군에 남아 주둔하라 명했는데 오히려 진궁은 진류태수 장막의 동생 장초 등과 함께 조조를 배반할 것을 모의한 뒤 장막을 찾아갑니다. 진궁은 장막에게 지금 영웅들이 봉기하니 천하가 나뉘고 무너졌습니다. 그대는 천리에 걸쳐 많은 무리를 거느리고 요충지도 차지하고 있으니 마음만 먹으면 호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도리어 남의 밑에만 있으니 비루하지 않습니까? 지금 조조의 병사들은 동쪽을 정벌하느라 연주는 비어있습니다. 이때 싸움을 잘하는 여포를 불러들여 그와 함께 연주를 다스리고 천하 형세를 관망하여 때를 기다린다면 한 시대의 이름을 남길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배반에 동참하라고 설득합니다. 장막은 조조와 벗 이상의 친분을 가진 인물이었지만 때마침 조조가 원소의 명으로 자신을 죽일 것이라 생각하며 조조를 의심하고 있었기에 진궁의 설득에 넘어가 조조에게 반기를 들게 됩니다. 장막이 진궁의 조언에 따라 여포를 맞아들이자 그들의 명성에 힘입어 연주에 있는 대부분의 현들이 거사에 참여했지만 견성현에 주둔하고 있던 순욱이 하우돈을 불러 모반한 관리들을 모두 주살하여 그곳의 군대를 장악했고 정욱이 범현과 동화현을 돌며 그곳의 관리들을 설득하는 활약을 하여 애초에 연주 전체를 차지하려 했던 진궁의 계책에 차질이 생깁니다. 게다가 정욱이 창정진의 나룻길을 끊는 바람에 복속되지 않은 지역을 점령하려던 진궁의 군대는 전진할 수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순욱과 정욱의 활약으로 시간을 번 조조는 서주에서 물러나 전군을 이끌고 귀환하여 여포의 군대와 전투를 벌입니다. 치열한 전투는 흥평 2년까지 지속되었으나 결국 조조의 승리로 끝이 났고 진궁은 자신이 군주로 삼으려 했던 장막과 그 일족이 모두 죽어버리자 할 수 없이 여포에게 합류합니다. 애초에 진궁은 여포를 전쟁 도구로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의 신하가 될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군신 관계가 아닌 협력 관계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건한 원년 여포가 서주의 유비를 뒤통수 쳐서 소패로 쫓아내고 합의에 주둔하고 있을 시기에 여포의 부하였던 항맹이 밤중에 반란을 일으켜 여포의 치소를 기습하였으나 고순의 활약으로 반란은 실패로 돌아갔고 자신의 군영으로 도망친 항맹은 부하였던 조성에게 공격을 받은 뒤 고순에게 사로잡혀 참수당합니다. 이후 여포가 조성을 만나 자초지종을 묻자 조성은 항맹은 원술의 모책을 따랐습니다 라고 대답하였고 이어서 여포가 함께 모의한 자가 있느냐고 묻자 조성은 진궁이 그와 함께 공모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당시 진궁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조성의 말을 듣자 곁에 있던 사람들이 알아차릴 정도로 얼굴이 붉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포는 진궁이 대장이므로 이를 불문에 붙였다고 하는데 진궁이 여포의 수하였다면 반란을 모의한 것이 밝혀진 이상 바로 처형당했겠지만 아마 진궁은 장막 사후 장막을 따르던 연주 세력의 구심점이었기 때문에 여포 입장에서 진궁은 자신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략에 따르면 진궁은 여포를 위해 계책을 세웠으나 여포는 늘 진궁의 계책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후 기록에 등장하지 않다가 건한 3년 여포와 조조의 마지막 전투 때 등장합니다.
당시 여포는 조조에게 연전연패한 뒤 싸울 기력을 잃고 조조에게 항복하려 했는데 진공은 조조에 대한 자신의 죄가 깊었기 때문에 항복을 반대하며 조조가 먼 길을 왔으니 형세상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 만약 장군께서 군대를 이끌고 출정하여 성 바깥에 주둔하시면 저 진공은 나머지 병력과 함께 성문을 닫고 수비에 임하겠습니다. 만약 적이 장군에게 향한다면 제가 군대를 이끌고 적의 배후를 기습할 것이고 만약 적이 성을 공격한다면 장군께서 성을 구원하면 됩니다. 그리고 적은 소날이 지나기 전에 군량이 다할 것이니 이때 공격하면 격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계책을 냅니다. 이에 여포는 진공의 계책이 옳다고 생각해 따르려 하였으나 여포의 처가 여포에게 예전에 조조는 진공을 어린아이처럼 귀하게 대했음에도 도리어 그를 버리고 우리에게 귀부했습니다. 지금 장군께서 진공을 후대함이 조조가 진공을 후대한 것보다 더 낫지 않은데 성 전부를 그에게 맡긴 채 멀리 나가려 하십니까? 만약 하루아침에 변고가 생긴다면 제가 어찌 장군의 처로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자 여포는 출정하려는 뜻을 거둡니다. 그리고 여포는 원솔에게 구원을 요청한 뒤 직접 천여기의 병력을 이끌고 조조군을 연격했으나 패배하였고 이에 성으로 돌아와 수비에 집중합니다. 조조는 계속된 공격에도 여포의 성을 점령하지 못하고 병사들이 연이은 전투로 피로해하자 퇴각할 마음을 먹었는데 소녀와 곽가가 반대하며 수공을 써볼 것을 제안하자 그 계책을 따라 성을 물바다로 만들었고 결국 여포 휘하에 있던 장수들이 반란을 일으켜 여포와 진공은 조조에게 사로잡힙니다. 전략에 따르면 조조는 포로가 된 진공에게 진공, 그대는 평소에 늘 스스로 지모를 갖추고 있다고 자부했는데 결국 이렇게 되었으니 어찌된 일이오? 라는 말을 넌지시 건넸고 이에 진공은 여포를 가리키며 이 사람이 내 말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만약 그가 내 말을 좇았다면 필시 사로잡히는 신세는 되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진공의 답변에 조조는 한바탕 웃은 뒤 내가 자네를 어떻게 하면 좋겠소? 라고 물었고 진공은 신하가 되어 충성하지 않고 자식이 되어 효도하지 않았으니 죽는 것이 제 운명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에 조조는 경의 뜻이 그러하다면 경의 노모는 어떻게 하면 좋겠소? 라고 물었고 진공은 노모의 생사는 공에게 달려있지 저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무릇 효로서 천하를 다스리는 자는 남의 육친을 해치지 않는 법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 조조가 그럼 경의 처자는 어떻게 하면 좋겠소? 라고 묻자 진공은 제가 듣기로 천하의 인정을 베푸는 자는 남의 제사를 끊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처자의 존부 또한 명공에게 달려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조조는 진공의 대답에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었는데 그것을 본 진공은 청컨대 저를 밖으로 내보낸 뒤 죽여서 군법을 밝히십시오. 라고 말하고는 빨리 자신을 처형할 것을 재촉하였고 이에 조조는 할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며 진공을 전송했으나 진공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처형장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이후 조조는 진공의 노모와 식솔들을 그가 당초 조조의 휘하에 있을 때보다 더욱 후하게 대우해 주었다고 합니다. 정사의 기록을 봐도 진공이 조조를 배반한 이유가 나와 있지 않고 전략에는 스스로 의심을 품고 여포를 따랐다는 기록만이 존재하여 진공이 왜 조조를 배반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혹자는 조조가 서주 정벌을 하며 수많은 백성들을 학살하자 진공은 이에 실망하여 조조를 배신할 마음을 먹었다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열전 진공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